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일단 지금 대지의 섬에 와 있고요. 이거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트라이포스 지도가 1, 2, 3, 4, 5, 6, 7, 8 다 얻었어요. 그 중에 하나, 둘, 세 개가 미공개 상태고요. 적어도 800 루피는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라서 돈 벌러 다녀야 돼요. 아니지. 그래서 일단 지금 부자도 양옆인데 부자도로 가면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팅크섬을 먼저 갈게요. 해석 하나 하고 저쪽 위쪽에 빈 지도 두 개 더 열고 프롤로섬 지하 내려가서 끝까지 내려가면 루피 수급이 좀 편안할 것 같네요. 아니면은 전리품을 테리한테 좀 열고 파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아, 매입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매입이래. 매매를 안 했었죠. 먹기만 하고. 같은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 없다고 화낼 테니까 일단 가죠. 어디서? 자, 지금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북서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맵도 열고 적어도 지금 700 루피 더 벌어야 돼요. 설마 트라이포스 지도를 이용해서 몸의 상자를 올렸는데 또 지도가 나온다 라고 하면 게임을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했겠지? 최하층까지 내려갔을 때 저번에 한 남은 루피가 800 루피 정도였으니까 근데 한 시간 동안 싸워야 되고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전리품을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거의 다 와가고요. 북쪽 여정선이 아닐 테니까
아닌가? 요정성으로 보고 있나 본데. 다시 틀어서. 저 왼쪽 건 마수도이테고. 섬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에 뭔가 하나 있네요.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으니 발음 세팅하고요. 뿌렸고 겨울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섬에 특별한 게 없어 보이는데 내려볼게요. 데크나무 꼬마가 또 있으려나? 또 있네요. 어디가 하나 다 있네요. 하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깨지는 거 보다가 죽을 뻔했네요. 그러잖아, 왜 안 깨지지? 이 정겨운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구멍에서 올라오는 건가요? 내려가 보자. 아우, 여기도 전투가 있을 예정이고요. 눈 찌르기 그리고 눈 찌르기 됐고 지르기. 어호, 몬스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없을 때 노려야죠. 먹거리. 칼이랑 방패를 차고 나타났습니다. 됐고 얘는 그냥 죽었네. 힘들게 얻은 펜던트
행복의 펜던트 20개래. 저번에 다 써버려가지고 열 몇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버리고서 뺐고 났고요. 다음은 또 누가 나오니? 끝인가 봅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그 말발굽 선명. 하트 조각이요? 한 200 루피 정도 나왔으면 하고 기대했는데 꿈이 컸습니다. 원래 이거 깨고 회전배기 하면은 먹기 좋은데 회전배기가 잘 안 돼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계속 자, 아무튼 여기 선도 다 돌았고 사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좀 뭔가 특별해 보이는. 네. 자, 그러면은 아니지. 가능하면 이쪽에 트라이포스 조각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기 힘드네 정말로. 지금 이쪽 마수도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요. 부자도가 가깝긴 한데 부자도가 가깝긴 한데 생각보다 멀게 돌아가야 돼요. 저기 나가는 입구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면은 주사위인 것 같은데 또 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확실히 적들이 많으면 보물상자 표시도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만큼 귀찮죠. 역풍이라서 못 가고 있었네요.
한 바퀴 돌은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네. 물고기를 찾았고요. 드디어 마지막 해돌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밤에만 나오는 비채고리도 있다고 하는데 관심 바뀌고요. 일단은 해독 안 된 게 지금 하나인가요? 5번 안 됐고 6번 됐고 7, 8. 아, 개봉을 안 해서 그렇지. 해동은 해놨었네요. 그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일단, 위치나 좀 다시 볼까요? 여기는 물고기 섬인 것 같고. 이쪽에 여기 바람에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 찾으면 되긴 하는데 그냥 옆에다가 저기 부분만 확대해 놓은 걸 수도 있어서. 요거 같긴 하네요. 간바의 얼굴에서. 얘는 다리가 있는 섬 같은데 프롤로 섬인 것 같고요. 해석 안 됐고 서쪽 조정섬 뭐 그런 것 같고 남쪽 삼각섬 부자도는 아니고 여기네요. 칠성도.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3, 4번 아니고 5번이지. 1번도 아니고 5, 2, 6은 아니겠네요. 5번이랑 2번이 제일 유망합니다. 자, 돈을 일단 모으려면 알바를 하거나 팔아야 되니까 테리한테 가죠. 팅크의 섬에 테리가 올 테니까 거기서 팔고 그냥 바로 해독하고 하나씩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마스터 근처는 없네요. 없었나? 착각했나요? 테리 일로 여기 안 오나? 아, 안 오네요. 그럼 옆에 뾰족 바위 섬이나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이동하는 거 자체가
자체도 지금 귀찮기 때문에. 차라리 이동이 적을 영혼 섬으로 가자. 숲의 섬이 아마 고정으로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가보고 나서 생각났습니다. 타우라 섬으로 갈까 그랬나? 물고기밥 하나 버렸고요. 오고 있습니다. 이거 팔리나? 아, 들어보니까 이것도 있는데. 받아주나요? 자, 이거 좀 많죠? 콜! 쓰레기 값이네요. 도족한테 파는 것도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 가격이 너무 안 좋네요. 우리 도족 고맹이들한테 선물로 인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바로 볼까 합니다.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저씨가 구했던 것 같은데 20개? 4개 모질러요. 20개면 4개 모질러요. 이런 볼 수 있는 게 네 개를 빨리 얻고 그러면 생각이 드니까 용의 신전 한번 갔다 올까요? 거기 새 한 마리 있는데 네 번만 뺏으면 될 것 같거든요.
루피로 안 주고 뭐 쓸데없는 거지만 하나만 안 돼. 응? 여기 어디로 가더라? 길이 없어진 건가? 이런 나에게 어깨는 굴렀네요. 여기서 어깨 굴렀다는 거니까 여기 말고 오성도였나? 거기 새들 많았는데 일단 일로 왔습니다. 대충 아무데나 뛰어내려서 쓸데없는 녀석 있네요. 잘못 온 것 같아요. 그나저나 새가 없나 여기는? 응? 여기 못 올라가나? 사자왕한테 가고 있는데 다 와서 실패했네요. 일단 어딘가에 산으로 올라왔고 20개 50 루피였나? 하나. 주인 뭐 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프롤로 선배. 검사의 벨트를 한번 발로 가보겠습니다. 건 꽤 많았으니까 팔릴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여기에 트라이포스 조각이 갈아져 있죠. 저기 빛나는 곳인 것 같아요.
장사 할아버지한테 왔고요. 싫은데요. 이거나 받아봐요. 헐, 안 사주나요? 회전배기가 이렇게 대회전배기로 바뀌는군요. 청소기 느낌인데. 한 500 높이쯤 주시면 안 되나요? 어떻게 된 게 항아리에 루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안 사주시나요? 웬만한 곳은 다 돈 것 같은데. 그럼 진짜 여기 한 번 더 돌아야 되나? 지난번에는 저기서 날아왔는데 이렇게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